안녕하십니까. 유튜버의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 진또백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강경화 장관님께서 BBC 채널 앤드류 마쇼 인터뷰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강경화 장관님의 인터뷰가 미국을 뜨겁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보시면 대한민국의 코로나 반응 대책을 아주 잘 세웠다는 미국 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님의 인터뷰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의 대응 원칙은 개방성, 투명성, 그리고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리고 있다고 말을 전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확진자들의 빠른 치료를 위해서는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말을 전하였는데요. 그것이 낮은 사망률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을 전하였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생동감 있는 민주주의 가치에 충실하다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강하게 원한다고, 또한 신규 확진자의 감소에 따른 정상화로 이어지는 추세를 향하고 있다고 말을 전하였습니다. 강경화 장관님은 코로나19는 대한민국의 일이 아니라며 국제사회에 대한 개방성과 투명성, 이 접근 방식이 취하고 있다고 하며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밀접한 관계 고도에 상호 관계에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문호를 개방하여 긴밀한 협력을 유지한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각 정부가 공포와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경계에 힘을 써야 한다. 그리고 각국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냉철하게 대응하고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경험과 접근법 모델 등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잘 알리기뿐만 아니라 다음에 올 사태를 대비해 더큰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을 전하면서 인터뷰는 끝이 났습니다. 진짜 강경화 장관님의 인터뷰가 진짜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을 실금을 울리네요. 빨리 코로나19 빨리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유튜버 저 진또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